여기가 뭐 사진 작가들이 좋아하는 데죠. 네? 사진 찍는 산 여기 올라가는 데. 지난번에 궁금했는데 예. 이거 휠체어야 이게? 휠체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예. 이게 계속 들어가네. 휠체어 바퀴 있잖아. 애덜 뭐 유모차 같은 거. 아 너무 무겁지 않나? 옆에 이제 폭이 우선 진짜 그러고 보니까 휠체어 같기도 하네. 그지? 예. 이게 없었거든 이게. 네. 있었나? 있었어 작년에. 엄청 도시로 왔네. 어?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시골지. 여기는 숙초고 우리 같은 게 양양이다. 숙초와 양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후니쿨라.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 아, 지난번에 거기구나. 오. 예. 자, 여기 큰 건물도 우리 노총 건물입니다. 옛날 방금 한 장면이 들어있어. 지난번에 여기 올라와서 좀 많이 올라가서 여기 올라오니까 그 가깝네. 여기는 이제 블라디보스 신혼부부 결혼하면 여기 웨딩 촬영하러 오죠. 아, 여기요? 저기 왔을 때는 막았는데. 아. 여기 또 저녁에 예. 또 아주 점심을 했습니다. 아, 예. 여기 뭐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객 뭐 많죠. 예. 여기는 1월 달에 와야 돼. 영하 한 20도에 눈이 왔을 때. 거의 안벽등반. 예, 올라올 때요, 여기. 예. 그래서 우리가 건전 안 하지. 가지 마라. 제일 좋은데 여기가 예 여기 여기 남바원 예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독수리 전망대 오이 그 저 소련 여자분이 있네. 기념품 파는가 쟤들? 사진 찍고 팁 받는 거 아닌가? 여기 새로운 사업이 많이 벌어졌구나. 이런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뭐야? 공중도 만들고 그래. 단체 사진을 여기 하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네, 제가 특별히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그 알파벳 문자 중에 키릴 문자거든요. 그 키릴 문자 기념하기서 만든 카드예요. 저 두 분이 만든 키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이제 다리, 블라디보스 자리라는 다리, 이 다리가 계속 연결됩니다. 저 위에가 루스키 섬이라는 데인데, 이게 극동 연방대학이 그게 와있어요. 예.
여기 가기 위해서 이 다리를 통해야 되는데, 또 다리의 끝부분에 보면 아주 괜찮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유리로 반짝반짝 하는. 보이나요? 이 다리 끝부분에. 네네. 저기가 오페라 극장이에요. 아, 오페라 발레 극장이라고. 상대적으로 마린스키 극장이라는 데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 극장. 그 지점이 여기 들어와요. 마린스키. 몇 년 전에 왔을 때랑 또 많이 다른 거. 아, 몇 년 전에 오셨구나. 네. 그럼 여기는 조선소가 많은 달 잡고. 네. 그 다음에 기차역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리로 된 거 보이죠? 네. 저기 기차역. 저기에서 이제 북한의 망경봉호도 저기 들어오고, 우리나라 배들 들어오고. 지금 우리나라 촉조배 같은데 DBS 크루즈 아닌가? 어, 그때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왔어요. 예, DBS 크루즈더라고. 네. 여기는 해군 함대 사령부. 아. 이게 러시아 펜타곤에다가 극동적인 모든 전파 수신 정보 수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건물 하나 보이죠? 네. 여기 후미쿨역. 저기서 이제 기차 보이죠? 기차. 그래도 저거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저기 내려가면 조그마한 극장이 있어. 그 유명한 푸시킨 극장. 아, 푸시킨 극장 갔었어요? 네. 그 여기 이제 푸시킨 성산도 있고. 예, 예. 네, 성산이. 오늘은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저로 내려가. 아, 오늘 생략하고 바로 가요, 저쪽으로? 아니요, 여기 바로 해가지고 저게 자유시간 바로 들어가요. 네, 그래요. 아, 네. 가시죠, 이제. 사진 찍고. 예. 아, 뭐, 단지, 알아서 찍어야 돼.